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게 되면 수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분명 입안하고 결정하지만 행정계획은 수립한다란 말로 통칭하게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입안권자가 용도 지역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의견 들어야 된다. 우리 입안 시에는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 공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1번 맞죠? 2번입니다. 10년마다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우리는 타당성 여부 재검토란 말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은 많지만 내 마음속에는 몇 글자입니까?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효력 추정했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은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죠. 4번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부담시켜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비용 부담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 서면 통지하면 우편물 발송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이 이해관계인이거든요. 서면 통지 가능 불가능. 아, 지금이야 인터넷이 워낙 발전하고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다 보니 재난 문제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면 가능하겠지만 서면 통지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5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1번 보십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 도면 고시한 날, 다음날, 다음날 추정했습니다. 다음날입니까? 고시한 날입니까? 고시한 날.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기간 계산과 관련되어 조일 불산입하지만 생일은 연령 계산은 초일 산입하는 게 예외이지 않습니까? 기간 계산의 초일 불산입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오늘부터 계약이 시작됩니까? 다음날부터? 다음날 0시부터 시작합니까? 다음날 0시. 다음날 0시부터. 그래서 초일 산입한다, 불산입한다. 초일 불산입 원칙인데 연령 계산 시에는 초일을 예외적으로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히 달라집니다. 종전에 농림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바뀌었다고 하면 가치는 현저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예외적으로 지형 도면 고시한 날 바로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아니라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 그냥 지나가시고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한이란 말 찾으셨죠.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기지산대.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 계획, 이 네 가지만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4번 그냥 지나가시고 5번 조속히란 말 찾으셨죠.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조속히 추천하시고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하나 기억하시는데 농촌, 산촌, 도시의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이란 말 보게 되면 입안 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학교라고 하는 도시군 계획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도시 지역의 학교와 농촌의 학교는 인구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준다? 서로 규모 달라 상관없다. 규모 달라 상관없는데 대한민국은 평등을 헌법 이념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겠습니까? 상대적 평등이겠습니까?
상대적 평등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차등이란 말은 차별과 달리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차등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그래서 차등이란 말 보게 되면 입안해야 한다. 강행 규정이고 조속히란 말 보게 되면 입안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란 말 동그라미 놓으시고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렇게 봐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 정리해 드릴 것이 있는데 조속히란 말 보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인구 밀도란 말 보고 차등이란 말 보게 되면 입안하여야 한다. 그래서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차등적으로 입안하여야 한다. 그래서 5번과 관련되어 우리는 함께란 말 보셨는데 함께란 말 대신 차등이란 말 보게 되면 입안하여야 한다. 그게 입안 원칙입니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차등적으로 입안하여야 한다. 그리고 6번은 그냥 한번 풀어봐 주셨는데 우리 해설을 더 해놔야 됩니다. 제가 해놨는지 이걸 한 장짜리 하다 보니까 좀 몇 개 빠진 게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만 봐주십니다. 6번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데 얘는 해설 내용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잠깐 이렇게 한번 봐주십니다. 우리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입안과 결정권자를 각각 구분하셨고 입안 시에는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 주민 공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는데 이 절차와 관련된 특이한 점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이 기초조사 시에는 토지란 말 안 들어본 적 있다?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재지약성 분석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의 기초조사는 포함하여야 합니다. 여기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군이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의 토지에 대해 개발용도의 주상공과 비개발용도의 녹간농자를 지정하고자 한다면 지반이 탄탄한 곳이라고 하면 다양한 큰 건물을 지을 때 지반의 침하 현상이 없기 때문에 개발 용도로 적합한데 간척지라고 하면 또는 농사짓는 땅이라고 하면 지반이 연약하거든요. 이러한 곳에는 대형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지반이 탄탄한 곳에 개발 사업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가 개발 용도에 적합한지 개발해서는 안 되는지 적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도제 적성평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진 발생 1구역과 2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역에는 대형 건물 건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는 지진대가 없는 곳인데 불구하고 한때 지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열발전소 만들고자 해서 지진 발생했다더라고요. 만약 지진 발생 때 원자력 발전소 만들게 되면 난리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지약성 분석하고 그와 동시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조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개발 사업하게 되는데 그런 집행하게 되었을 때 집행하기 전에 1년 12달에 걸쳐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에는 토지와 무엇 포함된다?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 없습니다. 토지만 존재합니다. 환경성 검토는 집행,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개발사업한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행정계획이거든요. 집행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는 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만 존재하고 기본계획에는 있다 없다. 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데 저 기초조사가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립니다. 1년 12달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정 절차를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전 제시해주는 행정계획입니다. 그 비전은 경미한 비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가끔 우리 어릴 때 옆에 짝꿍이 대통령 되겠다는 큰 꿈 가진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집안의 가업을 승계하겠다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 소박한 꿈이랄지라도 그 개개인에게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경미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현실이거든요. 경미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적이다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현실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기초 조사 등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민 의견 정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 경미한 사항 할 때는. 그 경미한 사항으로 우리 약속하신 게 있었습니다. 축소. 그리고 기억나는 게 단축. 축소 단축이라는 말 보게 되면 걔는 경미한 사항으로 특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중요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 절차 생략하는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만 절차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 생략함에 있어서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공통사유로서 대타집이 나도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설에는 네 가지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나대지가 없는 경우, 나대지 없다고 하는 것은 2% 미달되는 경우, 그리고 4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등이 지정되거나 개발계획 수립된 경우, 그리고 4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정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는 경우. 그래서 여기 대타 12 나도의 중에 대타의 타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전국의 토지에 대한 행정계획과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데 이 국토계획법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전국의 토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에 국한해서 다루는 법률입니다. 국토계획법은 일반법의 성격 가지지만 도시개발사업에 국한해서 다루고 있는 도시개발법은 국토계획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저쪽 충돌을 하게 되면 무엇을 우선한다? 특별법을. 그러면 이 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그때도 토지와 관련된 일정한 지역, 지정,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 기초조사를 이미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기초조사했다면 일반법인 국토계획법의 기초조사는 한다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법률은 국토계획법과 비교하게 되면 항상 특별법의 성격 가진다고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보전, 정비, 개발사업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개발사업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현재 자동차의 전폭이 1.8m, 2m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잡히게 되면 4차선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4차선 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큰 도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변 땅이 달라집니다.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다고 하면 개발사업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현 상태 유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대지가 없는 경우, 이 나대지란 말은 건물, 건축되지 않는 땅을 나대지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의 면적이 2% 미만이면 역으로
98% 이상의 대지에는 건물 건축돼 있는 상태이고 그 건물 건축하게 되면 측량했다 안 했다. 측량 다 하고 한 겁니다. 그러면 측량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기초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면 저 도심지는 상업지역을 말하는데 상업지역이 빈 땅인 곳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미 건물이 다 들어선 상태이고 천연기념물이 존재하는지 조사했을 것이고 측량 충분히 했기 때문에 또 기초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방금 보신 문제 만들어진 이후 기초조사 생략 사유로 새로 신설된 것이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배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면 배제는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해당 지역의 상황은 크게 변경된 것입니까? 똑같은 상태입니까? 똑같은 상태입니다.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행위 제한이 있고 그 행위 제한 규정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은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조사 따로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얘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 7월 1일 내는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에 일몰제에 따라 공원 구역이 모두 풀릴 시점이 7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군 계획설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만들겠다고 하면 그때 기초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만들 때는 기초조사 필요하겠지만 결정된 도시군 계획설의 해제를 위반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기초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대파 12 나도에 총 6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기초조사, 토재,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가나 다라 4개 나와 있지만 우리는 2개 더 추가합니다. 얘는 필요 없습니다. 워낙 지문 길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올해 예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봐주십니다. 기역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기반설 설치하는 경우 개발 제한 구역은 비개발 용도인데 이곳에 기반설인 도로 만들게 되면 이거 개발 사업 한다는 이야기죠. 기조사 한다, 환경성 검토 한다, 생략한다. 한다. 그 기반설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성 검토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허물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이다 아니다. 아 신도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신도시 만들었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조사 그리고 환경성 검토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08년도에 세종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대전 광역시나 청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청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성 검토를 1년 6개월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광역시의 경우는 땡큐였습니다. 왜? 대전 광역시라고 하는 120만 도시에 세종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의 구와 똑같다 생각했거든요. 반면에 충청북도의 청주시의 경우에는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청주 인구가 세종으로 빠져나간다 해서 강하게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로 지정되다 보니 대전 북쪽의 유성구의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전 아파트 가격 충분히 오르니 바로 붙어있는 세종시 아파트도 갭 차이를 메꾸기에 같이 가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장 입장에서는 땡큐. 청주시장 입장에서는 반대. 충청남도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동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구수 딱 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이야기만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도시발 사업하게 되면 주변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기조사와 환경성도 한다? 생략한다? 한다. 그리고 지구 단위 개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2% 미달하는 경우 대타 10이 나도 해이죠. 그래서 절차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뭐만? 비건만. 그래서 우리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용, 기초조사와 토재와 환경성 검토 이 네 가지를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대타 10이 나도 해. 그래서 야구 보면 대타 나오지 않습니까? 등번호가 12번인 성은 나시이고 이름은 도해. 나는 야구 싫어한다. 앞으로 좋아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해설에 빠져있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 얘는 올 7월 1일에 발생한 사태에 관한 문제, 시사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얘가 27회 때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해설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 꼭 추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서 보시면서 아마 추가 가능하실 겁니다. 나는 기본서 시간이 많으면 제가 기술하고 같이 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문제 풀이할 때는 아마 기본서 들고 하든지 요약지 들고 하게 될 겁니다. 아, 요약지 들고 하면 마음 편합니다. 그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냥 한번 풀어주는 걸로. 대신 우리 1번 잠깐 봐주십니다. 시가조정구역 찾으셨죠? 시가조정구역 보게 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수산자원보호구역. 시옷, 시옷.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 후 3월 이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 한 줄 밑에 신고 없이 공사 계속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3월 신고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조정구역. 국가계획부터 시가조정구역 가로 해놓으시는데 얘는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그냥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 받은 자는 한 줄 밑에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공법상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19번 틀린 질문. 제한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바다와 관계된 사항이거든요. 국장이 결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5번.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지정점을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이고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는데 장관이 결정할 사항은 자신이 입안한 것 장관이 결정하고 우리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 제한구역 기억나십니까? 누가 지정권자이다? 국장이.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이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결정권자이다? 국장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결정권자이다? 해양산부장관이.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꼭 눈에 기울여 놓은 겁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결정권자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그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8번입니다. 주변의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기반설의 설치. 면적? 5분의 3. 기반설 정비. 3분의 2.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러면 답이 2번이겠는데요. 나는 설치와 정비 계량을 모른다. 그러면 저도 더 이상할 말 없지만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면적 5분의 4. 지산되는 면적 3분의 2. 그래서 3번의 지구 단위 계획, 4번의 산업촌 개발 진행 지구, 5번 용도 지구 중에 한 줄 밑에 제한을 행위 제한입니다.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그래서 용도 지구 없애버리고
지구 단위 계획 새로 만드는 경우라면 면적 3분의 2. 그래서 기지산대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기지산대.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9번입니다.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하는 경우 틀린 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회 때 위반 제한, 30회 때도 위반 제한입니다. 바로 4번 보게 되면 산후성 개발진흥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반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기지산대 모른다. 그냥 기지산대만 알고 산이 관악산인지 북한산인지 도봉산인지 설악산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이면 모르겠지만 걔가 산후성 개발진흥지구라고 알면 위반 제한 대상이죠. 답을 4번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5번 재미로 보십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 제외한다. 국공유지부터 제외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 제한하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게 아니라 기지산대 딱 네 가지거든요. 그 기지산대만 제한한 것은 기지산대는 공익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지산대를 위반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 하나 이해해 주십시오. 용도 지역의 지정변경을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농림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제한할 수 있죠. 농림지역에 있을 때 토지 가격이 1이라면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100배 오르겠습니까? 200배 오르겠습니까? 300배 오릅니다. 그건 너무 속들하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익을 위한 것이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게 확신된다면 그 공익에 국공유지는 동참해야 되죠. 그래서 국공유지 면적은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라는 거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5번에 국공유지 제외된다. 국공유지부터 제외된다까지 가로 하실 거죠. 아무 생각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10번만 보고 오늘 끝내십니다. 결정권자 다른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문제 수정해놨는데 1번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의사 대도시장, 개발제한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국토교통부 장관, 둘 이상의 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는데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 스스로 위반한 것,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3개 기억나시죠? 그 3개만 기억하고 나머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요. 부족한 게 많긴 많지만 우리는 시험에 합격만 하면 되지.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